복지정보 입방화 프로젝트 주둥이들 첫 번째 방송 시작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주둥이 1호 2호 전 3호입니다. 자, 오늘은 게스트 한 분을 모셨어요. 4호는 아니고 일회용이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업재활 시설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을 모신 겁니다. 오프닝 방송 다 보셨어요? 네, 들었습니다. 근데 나 진짜 신기했던 게 댓글들이 달렸더라고요. 무려 3개. 주둥이 1, 2, 3이 잡은 거 아니야? 저번 오프닝 방송 때 그 영상 중에서 보면 일자리와 관련된 컨텐츠가 어르신 하나, 장애인 하나 두 가지 일자리에 대해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게스트를 모셨으니까 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어떤 시설인지. 전국에 650개 정도의 직업재활시설이 있고요. 서울에 140개의 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강서구에 11개의 직업재활시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초지자체에서 가장 많은 수를 보유한 게 서울 강서구입니다. 그만큼 네. 장애인 복지의 선두주자가 강서구다. 네. 청자님 듣고 계시죠? 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 복지시설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이제 법에 이제 규정된 장애인 복지시설이라는 점을 좀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장애인분들이 직업활동을 하기 위해서 재활을 하는 시설이다. 뭐 직업훈련, 뭐 재활훈련, 사회적응훈련, 뭐 기타 교육훈련 등을 병행하면서 이제 노동을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익금을 다시 이제 임금을 받아가시는 그런 생산적 복지를 하는 장애인 복지시설이다. 준비해온 티가 나요. 비슷한 설명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복지시설인지 잘 모르시다 보니까. 근데 왜 복지시설로 보이지 않을까요? 어떤 물건이든 만들면 누군가가 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저희는 판매 영업을 갈 수밖에 없어요. 보건복지부에서 중증장애인 생산부 우선구매 특별법이라고 해서 이제 장애인분들이 만든 거를 의무구매 1% 사주게 되어 있어서 이제 그쪽으로 이제 저희가 영업을 가면 저희는 사회복지사로서 영업을 간 건데 복지시설이 맞느냐 이걸 사주면 우리 혜택을 받는 게 맞느냐 장애인 사업에 대한 인식 개선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영업을 갈 때요 어느 순간부터 복지시설 신고증을 출력해서 가요. 직업재활시설이 고용도 책임져 주지만 거기서 보호를 받는 역할도 병행을 하잖아요. 자립활동이라든가 직업활동이라든가 좀 주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좋아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아요. 1호님이 직업재활시설 뭐 이렇게 전문가세요? 많이 알아. 오프닝 방송 때 내가 너무 저렴해 보이는 거야. 내가 너무 저렴한 것 같더라고. 이 시설은 모든 장애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나요? 아무래도 근로라는 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니까 직업 활동에 의지가 있으신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분들이시고 지적 장애인, 발달 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분들이 거의 90% 정도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매로 이제 수익을 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시잖아요. 혹시 그러면 진짜로 그 수익금은 어디에 쓰는지 우리가 공개를 할 수 있으면 네, 공개를 할 수가 있고 질문 날카로운 거 보소. 법의 기준이 법의 왜, 기준이 왜, 있고요. 목이 메어요? 너무 억울해서, 억울해서 그동안 제가 갈 때마다 울분이 쌓였구나. 그 장애인들 이용해서 너 월급까지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맞아요. 장애인 임금, 독립후생 등의 복지, 새로운 생산품이나 시설의 개선을 위한 재투자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급여로 받아가시고 나면 사실 수익금이 부족하죠. 다른 데서 사실 쓰이기도 좀 어려운 구조입니다. 질이 괜찮을까? 그런 고민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인식 개선의 문제인 것 그치? 같아요. 마트에 가서 복사용지를 사도 프린터에서 종이가 걸릴 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걸리면 맞아요. 그냥 뽑고 다시 쓰십니다. 근데 장애인 생산품을 쓰시면 이 장애인 생산품이라서 걸려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죠. 복사기를 바꾸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장애인 생산품이라는 걸 모르고 일상생활에서 쓰시는 제품도 상당히 많으세요. 예를 들면 구청에서 정수기에 있는 컵도 대다수 장애인분들이 만드신 종이컵이고요. 화장실에 가셔서 걸려있는 화장지도 장서구의 종량제 봉투 직업재활시설에서 만든 장애인 생산품이에요. 직업재활시설에서 만들어내는 생산품들을 많이 구매를 해주시면 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고 시설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장애인분들의 채용도 늘어나고 대기자는 없어지고 엄청난 선순환이 된다는 거죠. 네. 오늘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 해주시면서 지금 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생산품에 대한 관심 보여주셨으면 하는 바람과 나머지 하나 직업재활시설을 떠나서 장애인분들이 잠재적 위험요소, 잠재적 범죄자로 아직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식에 대한 부분을 좀 많이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꼭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이 사주세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여기까지 와서 제가 영업하는 걸까 봐. 그 제가 대신 해드리잖아요. 네, 그건 그래서, 저희가 하면 되는 거예요. 네. 특히 저기 강서구에 저 물품 구매하시는 담당자 주무관님이 참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네. 팀장님, 네, 총장님, 네, 국장님. 네. 오늘 게스트로 출연해 주신 우리 4호. 일회용. 예, 일회용. 시작할 때 일회용이었으나 아, 내가 할 때 4호가 되는 아주 예, 유익한 방송인 것 같습니다. 내가 차마 말할 수 없는 거를 그냥 네, 해주니까 네, 너무 네. 감사하네요. 다음 방송에는 그 어르신 일자리 사업과 관련해가지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복지정보 입방화 프로젝트 주둥이들이었습니다. 다시. 주둥이들이었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제발! 제발.